시장 어제와 오늘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시장 어떻게 좀 대비를 할까요? 오늘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사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연준이 결국에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 단행했습니다. 우리 시장에서는 어떻게 좀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? 네, 전일 사실 우려했던 부분이었죠. 이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을 했고요. 그리고 이 연준에서 올해 175bp, 이 1.75%나 되죠. 추가 인상을 시사를 했습니다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. 그리고 나스닥이 한 2.5%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. 이 지수의 상승도 의미가 있지만 이 달러의 강세가 이제는 좀 사그라들면서 달러가 조금 약세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. 국채 금리도 큰 폭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이 이유는 이 75bp는 어느 정도 시장에 이 전날까지 반영이 좀 되어 있었다는 부분들, 이 부분을 시사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었고요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75bp 추가 인상도 시사를 했지만 연준에서 연준 의장이 이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을 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물가는 잡아야 되겠고 하지만 경기는 자신이 있다.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. 이 전일 같은 경우 국내 시장에서는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연중 최고치입니다. 다시 1300원 가까이 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요. 코스닥도 장중 그렇기 때문에 800선도 하회하는 굉장히 좀 약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 미국 시장 모습 본다라면은 국내 시장 오늘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상황이고요. 전일 국내 시장만 사실은 하락폭이 좀 컸습니다. 미국 시장도 조정이 나오지 않았고요. 그리고 다른 나라 시장도 그렇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1% 이상의 상승이 예상되는 뭐 좋은 모습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. 미국 시장 특히 기술주들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. 아마존도 그렇고요. 애플, 테슬라, 리비안, 니오, 그리고 메타까지 이 뭐 굉장히 기술주들 그동안 많이 조정받았었고 좋지 않은 모습이 있었는데 기술주들이 상승했다라는 점, 이런 부분들은 국내 시장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종목이 국내 시장에서는 오늘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요. 특히 기술주가 중심이 된 이런 종목들은, 섹터들은 좀 더 큰 폭으로 오늘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,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